미호크의 본명은 드라큘 미호크이지만 세간에는 매눈 미호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호크는 마치 매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행콕은 상당한 고수라도 그 눈을 보면 곧바로 전의를 상실한다지 그야말로 매의 눈이라고 불릴만 하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 이외의 남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행콕조차도 미호크의 기계만큼은 인정하였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미호크와 같은 눈을 가진 인물은 이모와 미호크를 제외하면 없는데요. 그렇게 미호크와 이모가 가족 관계거나 연관이 있는 관계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미호크는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검사이며 모든 검사들은 미호크와 검을 맞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미호크와 샹크스는 과거 라이벌로 불렸으며 수차례 대결했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팔을 잃어버린 뒤 미호크는 팔을 잃은 샹크스와는 싸우기 싫었기에 더 이상 두 캐릭터는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샹크스가 팔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투력이 일정하다고 밝혔기에 샹크스가 팔을 잃은 뒤 검술보다는 패기를 중점으로 전투하는 방식으로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더 이상 검사라고 보기 힘들기에 미호크가 샹크스와의 대결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이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위대한 항로로 건너오는 애송이 해적단을 양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위대한 항로에서 돈클리크를 발견한 뒤 돈클리크의 함선을 썰어버리고 이스트 블루까지 쫓아오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돈클리크를 잡기 위하여 이스트 블루로 갔고 발라티에에서 우연히 조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크를 발견한 뒤 곧바로 미호크에게 덤벼들었고 미호크는 매우 작은 칼 하나로 조로를 양악해버리며 세계 최고의 레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하며 미호크를 상대로도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호크도 조로의 이런 모습에 감동하여 자신의 전력인 흑도 요루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물론 미호크는 조로에게 큰 흥미를 느꼈기에 힘 조절을 하였고 조로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을 뿐 죽지는 않았고 미호크에게 리벤지 매치를 할 때까지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미호크는 조로를 베어버린 뒤 내 이름은 드라큘 미호크 이 최강의 자리에서 앞으로 몇 년 몇 달이라도 널 기다려주겠다 날 뛰어넘어봐라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 정도 되는 남자를 자신의 수하로 영입한 루피를 어느정도 신경쓰기 시작합니다. 미호크는 너무나도 강한 탓에 검사 중에서는 자신의 적수가 없었고 샹크스를 능가하는 강자와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 인물이 조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미호크는 무장색 폐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검사로선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미호크가 사용하는 검은 흑도 요루로 전세계 최상명검 12자루 중 한 자루로 해적왕 로저가 사용하던 에이스와 같은 수준의 명검입니다. 미호크는 견문색 폐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며 매의 눈이라는 별명을 가졌기에 견문색 폐기도 매우 잘 다룰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호크는 작중 처음으로 등장한 칠무에이자 역대 칠무에 중 가장 강한 칠무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칠무에였기에 흰수염과 세계정부의 대결인 정상결전에 소집되었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평소엔 정부에게 비협조적이던 미호크도 어쩔 수 없이 정상결전에 참가하였습니다. 3대장과 칠무에 등은 미호크가 이번에도 방관자를 자처할 것이며 전쟁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흰수염을 보고 흥미를 느꼈고 전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흰수염과 자신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흰수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에게 닿기 이전 다이아몬드 조즈가 나타나 미호크의 참격을 막아버렸고 미호크가 흰수염급의 레벨에 도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샹크스가 과거 루피의 이야기를 해준 것을 떠올리고 샹크스를 찾아가 루피에 대해 물어봤고 샹크스도 루피의 이야기가 나오자 미호크와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 조로에게 인정받은 남자이며 루키 주제의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격파해버린 루피를 크게 신경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미호크도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하자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루피가 형을 구할 운명이라면 자신의 참경마저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미호크는 곧바로 루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징베, 다즈보네즈, 크로커다일 등 루피의 동료들이 미호크의 공격을 막아주었고 루피는 가까스로 미호크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습니다.
미호크는 과거 루피의 적이었던 크로커다일이 루피를 돕는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루피가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루피를 보고 저 남자는 이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알 수 없는 힘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루피를 집요하게 공격하였고 크로커다일 징베 다즈보네즈가 미호크를 완벽하게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비스타에게 미호크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곧바로 미호크를 막아섰고 루피가 도주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며 루피가 미호크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과거 미호크에게 패배한 오카마가 미호크에게 덤비며 자신을 기억하냐고 물어보자 미호크는 벌레 따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약자 따윈 기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답게 공급기가 아닌 평타만으로도 거대 빙하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호크에게도 카운터는 존재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버기입니다. 버기는 정황상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칼로 베어도 안 통하기에 미호크는 버기를 나노 단위로 썰어버렸으나 버기는 곧바로 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의 카운터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결전을 종결하기 위하여 샹크스가 등장하였고 미호크는 빨간 머리와의 싸움은 협정 범위 밖이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자신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샹크스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미호크는 과거 로그타운에서 로저가 처형당하는 것을 직관하였으며 대해적 시대의 개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호크의 표정이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이기에 미호크가 로저의 영향을 받았을 거란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칠무이긴 하나 세계정부에서도 컨트롤하기 힘들었던 존재로 여태껏 열려왔던 칠무의 회의를 거의 다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크로커다일이 루피에게 쓰러진 이후 칠무의 회의에 미호크가 나타나자 도플라밍고와 센고쿠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미호크는 루피에게 흥미가 있기에 참석했다고 밝힙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곧바로 스파다오 왕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페로나와 조로라는 불청객이 있었고 미호크는 조금 당황했으나 어차피 외로웠던 터라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미호크는 조로에게 루피의 생사 여부를 알려주었고 조로가 루피에게 가려고 하자 조각배를 내어주었으며 모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던 페로나가 모리아의 전사 소식을 보고 오열하자 미호크는 모리아가 전장에서 죽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위로를 건네는 모습을 보이며 인간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루피에게 가기 위하여 출항하려 하였으나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의 방해로 출항하지 못하였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자신의 성에 피해를 끼치는 동물은 아니니 그냥 돌아오라고 말하였으나 조로는 미호크의 명령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조로가 미호크에게 찾아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는 조로가 고작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하여 매우 실망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휴먼드릴 개코 원숭이에겐 이미 승리했으며 자신이 미호크를 뛰어넘기 위해서 미호크의 제자가 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야망에 흡족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검사를 기르게 됩니다.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이 된 이후 2년간 조로에게 폐기와 검술을 가르쳤고 조로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로는 미호크와의 수련 도중 애꾸가 되었기에 미호크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도 알 수 있으며 많은 독자들은 조로가 애꾸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미호크는 칼날의 이빠짐조차 검사의 수치로 여기라고 말하며 조로가 흑도를 제작하기 이전까지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조로와 함께 스파다오 왕국에 침입했던 불청객 페로나는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미호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조로는 떠나갔고 페로나가 미호크의 유일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치고는 소박한 취미를 가졌는데요. 미호크는 주로 농사,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흐른 후 모리아가 생존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페로나는 모리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어울리지 않게 작별 인사까지 하며 페로나에게 그간 정이 많이 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불쌍하게도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정부는 레벨리 회의에서 칠무의 철폐를 결정하였고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며 미호크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레벨리 회의 이후 곧바로 함대를 파견하여 스파다오 왕국을 둘러쌌고 미호크는 해군에게 포위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랜만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 직후 반디월드 체포에 나서게 되었고 그곳에서 반디월드의 모아모아 백배포를 가볍게 막아내며 세계 최강의 검사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미호크는 극장판 스탬피드에도 출연했으며 블랙 드럼 왕국의 거대한 배를 두공강 내버리는 모습으로 첫 등장합니다. 조로는 후지토라와 자홍을 괴롭고 후지토라의 운석을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겨우 반토막 내버립니다. 하지만 운석의 파편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여 아군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가 싶었으나 그 순간 미호크가 나타나 운석을 잘게 썰어버리며 조로와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미호크는 레벨리 회의 이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도 미호크의 행보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버기가 새로운 상황에 등극하자 미호크가 해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버기 해적단에 가입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호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레드와인으로 미호크도 애주가로 추정됩니다. 미호크의 모티브는 드라큘라 백작으로 추정되는데요. 드라큘라와 주라큘의 발음이 비슷하며 미호크의 외형, 좋아하는 음식, 거주지가 드라큘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페로나를 제외하면 부하를 거느리지 않으며 페로나마저도 짧게 머물다가 떠났기에 미호크는 1인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유일한 부하들인 원숭이들이 있긴 하지만 원숭이들을 이용하여 전투를 하진 않으며 농사 요리에만 활용하기에 부하라기보다는 가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샹크스의 라이벌이자 세계 최강의 검사이기에 사왕급 강자라고 봐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세력이 없으며 통치하는 섬도 없기에 세력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사왕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호크는 요리를 매우 잘하는 인물로 세계 최강의 검사답게 칼질만큼은 세계관에서 최고입니다. 또한 식재료를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있기에 해적질을 안 했다면 요리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흰수염은 샹크스와 미호크의 전투를 치열한 결투의 나날이라고 말하였으며 미호크는 애송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호크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베어버리고 킹을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조로의 스승이자 조로보다 강한 검사인 미호크의 평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강자를 떠올릴 때 흰수염, 록스, 로저, 샹크스, 오뎅만을 떠올렸기에 카이도우가 미호크를 떠올리지 않았기에 미호크가 사왕급의 강자는 아니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이 되었기에 조로가 미호크를 베어버리는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조로를 대신하여 미호크를 썰어버리고 조로가 복수를 함과 동시에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다시 회수해간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시점 미호크를 썰어버릴 인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비의 시류입니다. 왜냐하면 검은수염 해적단과 멜지모자 일당은 경쟁 상대이자 루피의 원수가 검은수염이기에 두 해적단은 반드시 충돌할 것이며 조로와 시류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호크는 타코야끼를 매우 좋아하는 인물로 칠무의 소집 당시 징베와 함께 타코야끼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그때 자신의 목걸이 칼을 이용하여 타코야끼를 먹으며 목걸이 칼의 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미호크는 부드러움을 중요시하는 검사로 부드러움이 없는 칼은 강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미호크는 어린 시절부터 검을 사용한 인물이며 그 당시에는 흑도 요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호크의 생일은 3월 9일로 라이벌 샹크스와 생일이 똑같습니다. 미호크는 기후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각종 불안 요소가 많은 위대한 항로와 신세계에서도 고작 1인승 작은 배를 타고도 잘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미호크는 의외로 항해의 고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피스 한국판 미호크의 초대 성우인 장정진님의 더빙은 고작 2화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역대 최고의 캐스팅, 원작 초월 더빙 등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이후 누가 미호크의 성우를 맡더라도 초대 성우만큼의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피스가 진행될수록 칠무애들은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3대 세력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만큼은 칠무애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으며 칠무애의 기둥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무애가 3대 세력으로 불린 이유가 미호크의 존재 때문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미호크는 칠무애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